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했는데요.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토론토 한국일보 뉴스 검색을 하는데 내 돈을 찾지 않으면 국고 한수 이런 기사 내용이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내용을 봤더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럼 기사 내용 한번 같이 보실게요. 내 돈인데 오랫동안 찾지 않으면 국고로 한수된다고 합니다. 올해 국고 한수 기준일은 6월 3일, 정말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 6월 3일까지 인출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요. 이렇게 잠자던 예금 잔액이 국고로 한수된 액수는 최근 4년 사이에 44억 원에 달한다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우체국과 달리 시중은행 예금은 5년이 지나면 통상 휴면 계좌로 분류된다고 하고요. 이 경우에 5년이 지나도 찾을 수는 있지만 은행이 일방적으로 잡수익으로 분류, 내 돈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 시중 17개 은행이 휴면 처리하는 계좌는 연평균 500만 개에 달하고 액수는 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자세한 것은 한국의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. 특히 저처럼 이민 와서 이렇게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한국의 소식에 좀 둔감해질 수 있어요.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새롭게 정책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좀 둔하기도 하고 관심이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.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 거래하지 않은 우체국 계좌나 다른 시중은행 계좌가 있다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저는 여태껏 제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제 것이고 그 돈을 10년을 묵혀놨든 20년을 묵혀놨든 제가 찾지 않는 이상 그 돈은 제 거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렇게 뜻밖의 이 기사를 보니까 혹시나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통장이 있나 찾아봐야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던 통장, 또 잠자고 있는 통장이 있지 않나 빨리빨리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한 푼이라도 국고로 한수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